1963년 고서점 통문관에서 명성황후의 친필이 발견된다. 지난 1월 하순경, 근래에는 볼 수 없는 이름 모를 고급 비단으로 정중하게 장정된 필첩에서 뜻밖에도 명성황후의 친필인 일편단충 네 글자를 발견하였다. 명성황후의 친필을 한국미술사학회에 발표했던 이겸로는 필체에서 드러난 명성황후의 사람됨에 주목했다. 비록 명필은 못될망정 범상치 않은 필치로 필력이 주경한 점은 굳센 성격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듯하였다. 정통적인 궁채 흘림 필법에 명성황후 특유의 개성미가 가미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어필은 임금, 왕비, 왕세자, 왕자와 공주 등이 쓴 글씨이기 때문에 그 글을 쓴 사람 자체를 의미하며 그 속에는 글쓴이의 생각, 사상, 정치, 문화 등의 요소가 담겨 있어서 지엄과 권위를 상징한다. 명성황후는 1885년 12월 21일 세 명의 환관에게 일편단충을 하사하였고 그중 한 명이었던 김규복은 은혜에 감복하여 그 당시 상황을 일편단충 발문에 기록하였다. 을유년 12월 21일에 신 김규복이 김규석과 함께 중궁전을 모시고 있었는데 명성황후 전하께서 친필로 일편단충 네 글자 세 본을 써서 하사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마음에서 우러난 참된 충정심 일편단충. 나는 그대들의 마음을 아니 이것이 그대들의 마음이다. 환관들의 충성에 대한 포상으로 친필을 하사했던 명성황후. 그 배경에는 혼란스러웠던 19세기 후반의 조선이 있었다. 흥선대원군의 10년 섭정이 끝나고 1873년 친정을 시작한 고종은 대원군과 노선을 달리하여 개화정책을 통한 부국강병을 도모했다. 그러나 개항과 개방의 결과가 모두에게 유익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고종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명성황후는 1866년 16세의 왕비로 간택되어 1895년 일본에 의해 시해될 때까지 그 혼란한 정국 가운데 있었다. 1882년 6월 8일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구식군인들은 체불된 임금을 불량미로 지급받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형편이 어려운 도시 빈민의 합류로 더 큰 밀란으로의 확대 조짐이 보이자 고종은 대원군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위기 해결을 시도했다. 고종이 추진하던 개화정책은 백지화됐고 왕후는 권력의 핵심에서 민씨 일가의 부패의 앞장선 인물로 지목돼 피난길을 떠난다. 김규복은 일편단충 발문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우리 성상의 19년, 임오년 6월 9일 개해일에 도성의 여러 군대가 갑자기 변란을 일으켰다. 황윤명, 유재현이 여러 동료들과 동궁을 모시고 요금문을 통해서 나갔고 신 김규복과 김규석은 어가를 모시고 후원에 이르러 변란을 피하였다. 이날 비가 쏟아붓듯이 내려 어좌가 모두 젖었는데 신 김규복과 김규석이 진흙탕길에서 모시고 앉아 있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역정 무리가 물러갈 뜻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창과 칼을 무릅쓰고 어가를 호종하여 중희당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피난 여정은 갑신정변 때 일어난다.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임오군란이 끝난 이후 청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했다. 개화정책 추진 재개와 자주성 회복을 위한 반청 외교 전개 과정에서 성장한 급진 개화파는 청과 결탁하여 정부를 장악한 민씨 일가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급진 개화파는 1884년 10월 17일 일본의 힘을 빌려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의 군사 개입과 미비한 민중 기반으로 인해 사흘 만에 실권을 잃었다. 일편단충 발문에는 정변이 일어난 당일 왕실의 피난 여정이 서술돼 있다. 대가가 북묘에 왔는데 청병이 호위에서 하도감으로 옮겼으며 성상의 건강 상태가 태평하다는 말을 공경이 듣고는 너무도 기쁘고 다행이었다. 모두 변복 차림을 하고 삼전궁을 모시고 즉시 그날 밤에 노원의 상계에 이르렀다. 조금 있다가 중궁신하 대여섯 명이 어가를 호종하여 해화문을 나가 성북에 있는 황윤명의 집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놀랍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종손 김응현 및 선비 권억과 함께 쌍류동으로 따라가니 동조, 곤전, 춘궁이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일편단충 발문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당시 왕실이 받은 위협과 피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의 역사 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록자인 내시 김규복은 수십 년간 왕가의 측근으로 최고 권력을 누렸던 고위층 환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쓴 발문은 편향된 기록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일편단충, 이 네 글자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던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이후에도 그들의 충정이 계속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오늘 명성황후의 진필 일편단충과 김규복의 발문 앞에선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다.